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을 일축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같은 짓거리만 하는 586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조항에 대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 법에 관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당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항을 야당이 반대해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586 운동권 꼰대들에게는 북한 민주주의를 추구할 뿐 대화와 타협은 입으로만 떠들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행동만 합니다. 오로지 도덕적 우월성에 빠져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꼰대 집단일 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쟁점이 되는 조항마다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손해배상의 하한선까지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손해의 하한선을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에 1만 분의 1로 하고 상한선은 1000분의 1로 명시했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액 산정을 언론사의 매출액과 연동한 것 역시 세계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황근선문대 교수는 피해자의 손해가 언론사 매출액 상하한선 범위에 있는지 어떻게 단정하느냐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안 심사 과정에 언론사 매출액에는 사업 수익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뉴스 매출과 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문학체육관광부 의견도 듣지도 않고 독선적인 결정을 한 게 더불당 꼰대 집단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나오게 된 계기도 조국 지키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범죄 집단 조국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내편 무죄 발상 때문에 이런 비민주적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러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낙연과 흑석동 땅 투기꾼 김의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언론인입니다. 한 명은 동아일보, 한 명은 한겨레입니다. 전직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민주주의 팔아서 자유를 파괴하는 소련 공산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련 공산당 레닌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고요. 현 더불당과 너무 흡사합니다. 더불당 이낙연과 김의겸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이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오히려 앞장서는 이낙연은 1979년 동아일보에 입사, 정치부 기자,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언론중재법에 대해 21년 기자로 산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제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대권민들에게 표 얻으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낙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1990년 한겨레신문에 입사해 27년 동안 정치부 기자, 사회부장, 논설위원, 선임 기자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총선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은 지난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과시키고 나서라는 글을 올리고 악의적인 오보를 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론 자유는 이 법 통과로 비로소 보장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은 언론의 자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나 봅니다. 법으로 규제를 하는데 자유가 어떻게 생깁니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언론 다섯 단체는 지난 28일 언론의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노무현의 언론 탄압이 생각났습니다. 부처 기자실의 통폐합이라는 기자실 폐쇄 조치와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 제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05년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여 언론 재갈 물리기를 했습니다. 신문법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과 경영정보 신고 의무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버릇 어디 못 가나 봅니다. 언론 탄압 노무현 하수인 586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말아먹는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